그 결혼식 날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든지 세 분이서 얘기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나 없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한 적이 없어. 그냥 뭐 봄쯤 내년 봄쯤 꽃 피는 봄이 오면 그냥 봄에 봄에 했으면 좋겠다. 날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상견례 날짜가. 아. 평생 했던 얘기가 오늘 이루어지네. 뭐라 그랬지, 내가? 나한테 아기 때부터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섯 명이서 하는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못 사는 집안들이 많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섬기라고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다. 여섯 명이서. 이렇게 세 명? 거기 세 명.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 그럼 너는 오늘 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이고. 딸이 아니라 거의 진짜 애인이고 연인이었지. 맞아. 선배님. 애인 같은 딸이지. 아, 아빠가 자꾸 저러면 너무 슬프잖아. 아, 힘들다. 날짜 미룰 수 없나? 두 달로. 저희가. 아휴, 힘들다. 아, 힘들다. 마찬가지일 거야. 집집마다 다 힘들 거야. 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보내려고 하니까. 보낸다고 아는 데잖아, 요새는. 결혼한다. 응. 그런 데잖아. 시집 간다란 표현을 요즘은 안 쓰지. 어. 결혼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장가 간다 이거. 네.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안 그래서 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노래까지 불렀잖아. 뭐라고? 가네 가네 갑순이 갑순이 시집 가네. 열아홉 새색시가. 근데 되게 슬프다. 시집을 간다네. 간다네. 또 울어. 또 울어. 아, 너무 놀라나 봐. 아유. 참. 뭘 누가 30살이라고 그래. 19세 색시가 시집을 간다. 얘는 17이야, 정신 연령이. 저걸 누가 30살이라고 그래. 어떡해. 갑순이 울면서 가네. 속구동무 새색시가 사랑이. 아유.
이용식 선배님한테 수민이는 거의 전부거든. 아마 떠나면은 아마 그 마음 자체가 막 몸에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드니까.